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유와 한걸음은 공릉천에도 5월이 왔습니다. 공릉천변에 피어나는 야생화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꽃도 여러 개 있었고요. 한가로운 백로와 가마우찌가 공릉천에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야생화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룻밤들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의 어원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의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계획을 세우고 기술자와 인부들을 모아 대역사를 시작했을 때입니다. 어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 신혼생활 한 달여 만에 남편이 만리장성을 쌓는 부역장에 징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징용이 되면 그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죽은 목숨이나 다른 바 없었습니다. 안부 정도는 인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부역장에 한번 들어가면 공사가 끝나기 전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신혼 부부는 생리별을 하게 되었으며 아름다운 아내는 아직 아이도 없는 터라 혼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부역장에 보낸 여인이 애롭게 살아가고 있는 애딴 집에 지나가던 나그네가 찾아들었습니다. 길은 먼데 날은 이미 저물었고 이 근처에 인가라고는 이 집밖에 없습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지라 여인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가객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바느질을 하고 있는 여인에게 사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보안이 이 애딴 집에 혼자 살고 있는 듯한데 사연이 있나요? 여인은 숨길 것도 없고 해서 남편이 부역가게 된 그동안의 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내는 노골적으로 수작을 걸었고 식사를 허락하지 않는 여인과 식당에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소? 그대가 돌아올 수 없는 남편을 생각해서 정조를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직 우리는 젊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평생을 챙길 테니 나와 함께 멀리 도망가서 행복하게 삽시다. 사내는 저들 쪽으로 달려들었고 깊은 야밤에 인적도 없는 애딴 집에서 여인 혼자서 절개를 지키겠다고 저항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일입니다. 여인은 일단 사내의 뜻을 받아들여 몸을 허락하겠다고 말한 뒤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귀가 번쩍 뜬 사내는 어떤 부탁이라도 다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결혼식을 올리고 잠시라도 함께 산 부부간의 정의가 있는데 부역장에 가서 언제 올지 모르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그냥 당신을 따로 나설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새로 지은 남편의 옷을 한벌 싸드릴 테니 날이 밝는 대로 제 남편을 찾아가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전해주시고 증표로 글 한 장만 받아오십시오. 어차피 살아서 만나기 힘든 남편에게 수의를 마련해주는 심정으로 옷이라도 한벌 지어 입히고 나면 당신을 따로 나선다 해도 마음이 좀 흩어버릴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제 신부를 마치고 돌아오면 저는 평생을 당신을 의지하고 살 것입니다. 그 약속을 먼저 해주신다면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듣고 보니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이게 웬 떡이냐 하는 심정으로 덤벼들었고 자신의 욕정을 채운 뒤 돌아떨어졌습니다. 사내는 아침이 되어 잠에 깨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의 고운 얼굴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니 잠 끝에 보아도 양귀비 같았습니다. 이런 미인과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다는 황홀함에 빠져서 간밤에 피로도 있고 벌떡 일어나서 어제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들떠날 차비를 했습니다. 여인은 사내가 보는 앞에서 장롱 속에 새 옷 한 벌을 꺼내 도자기에 싸더니 대단히 빗김에 넣었습니다. 잠시라도 떨어지기 싫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심부름을 마치고 와서 평생을 해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드디어 부역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내는 감독하는 관리에게 연애를 신청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글 한 장 받아가야 한다는 사정 이야기를 했더니 옷을 갈아입히려면 공사장 밖에서 나와야 하는데 한 사람이 작업장으로 나오면 그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옷을 갈아입을 동안 잠시 모델에 해줘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인이 남편을 만난 사내는 관리가 싶은 대로 말하고 그에게 옷보따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옷 갈아입고 편지원장소서 빨리 들어오시오. 말을 마친 사내는 별 생각 없이 부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보자기를 펼치자 옷 속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아내 해옥입니다. 당신은 공사장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이 옷을 하는 남자와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이런 연유로 애간 남자와 하룻밤 같이 자게 된 것을 평생 허물지 않겠다는 각오가 서시면 이 옷을 갈아입는 즉시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시고 혹시라도 그럴 마음이 없거나 허물을 탓하시려거든 그 남자와 다시 교대해서 공사장 안으로 도로 들어가십시오. 자신을 구역에서 떠나주기 위해서 다른 남자와 하룻밤을 지냈다고 하니 그 일을 용서하고 아내와 오손도손 사는 것이 낫지 어느 바보가 평생 못 나올지도 모르는 만리장성 공사장에 다시 들어가 교대를 해주겠는가. 남편은 옷을 갈아입고 그 길로 아내에 달려와서 아들 딸 낳고 행복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만리장성 공사장에는 언젠가부터 실상한 사람이 보였다고 합니다.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큰 돌을 옮기고는 했는데 옆에서 들어본 사람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하룻밤 자고서 만리장성을 쌓는구나.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의 원뜻은 우리가 알고 있던 남녀 상렬지사가 아니라 과욕을 경계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과욕을 한다고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의 유머 한마디입니다. 여자가 여행을 떠날 때 전에는 몸국을 끓여놓고 갔지만 현재는 싱크대 위에 따불지 마라고 써놓고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따스 조심하고 불내지 말고 지 지퍼 마음대로 내리지 말며 마 마누라한테 절대로 전화하지 말고 라 라면을 잘 끓여 먹어라." 명석한 남편들의 답변입니다. 웃기지 마라 라고 합니다. 웃, 웃음이 절로 나오고 기, 기분 만땅이다. 지, 지퍼 내 마음대로 내리고 마, 마누라한테 미쳤다고 전화하냐? 라, 라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호텔에서 뷔페 먹고 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